지체들의 누림글 이삭 줍기. 내가 어렸을 때 가을에 논에서 익은 벼를 베고 모아서 타작을 할 때 아버지는 내게 서비는 논바닥에 흘린 벼 이삭 주어라 하셨을 때 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논바닥을 돌아다녀서 다 주어도 벼 한 단도 채 안 되는 양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생각은 굳이 그걸 줍느니 엄마 형들처럼 볕단을 짊어지고 무겁게 일을 하는 것처럼 표신하게 일하고 싶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이 56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떨어진 이삭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는 1년 동안 공들인 과정을 함께한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큰일을 폼나게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나의 역할이 이삭 줍는 데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기에 형들이나 엄마가 하기에는 기능 낭비이고 나를 시키기에는 분량이 적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기능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아버지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밭 전체를 흙의 지력과 물과 씨앗을 어디다가 얼마나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뿌려야 할 것과 어떤 시기에 따라 모판에서 분리시켜 모내기를 해야 할지 압니다. 그러기 위해 모의 상태와 계절과 온도와 양분이 필요함도 압니다. 가뭄 때는 아버지 논에 벼 줄기가 말라 죽기 전에 하늘을 볼지도 압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 비라도 쏟아지면 그 물을 끌어다가 먼저 다른 윗논의 소유자 논에 물을 대고 순서를 기다려야 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논에서 내 좋다고 무한정 물을 가둬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문을 낮춰 아랫논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태풍 때는 어떻게 물빠짐이 빨라야 하는 것과 병해충에 어떤 종류의 농약을 언제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바야흐로 언제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둬야 할지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몇 명의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총괄하십니다. 그 와중에 그 팀원의 일원으로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것은 나의 권한 밖입니다. 그 당시에 내 나이는 가을거지 할 때 서비는 논바닥에 흘린 이삭을 주어라. 이것이 최적의 기능 발휘를 위한 안배였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싫다고 도망가거나 역할을 바꾸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삭 줍는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부득이 효율을 떨어뜨려서라도 누군가 그 일을 하게 해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가끔은 분량을 넘어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몸의 실재를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총괄하시는 마음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어떤 믿는 이가 몸 안에서 이삭을 줍기를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내 나이 56세가 되어 11살 때의 아버지의 일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몸 안에서 안배와 기능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